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블랙몽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저번 강의 때 제가 했던 이 발리 3단계 역할, 그거를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중급자와 상급자가 상급자 정도의 레벨이 올라가려면 이제 빠른 공들에 대한 대비가 조금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저번 강의 때 했던 발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이제 조금 공이 느리게 오거나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일 때 내가 발리를 곡선 운동으로 해서 내가 이 포발리나 백발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급자나 중급자 이상 상급자로 넘어가시면 이게 충분히 상대들이 이제 스트로크가 조금 강하게 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발리를 할 때 동작이 이 곡선 운동에서 다시 또 조금 더 직선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직선으로 운동으로 바뀌는데 이게 공의 속도가 있고, 그러니까 공에게 속도가 있다는 것은 회전량이 줄어서 속도가 있는 것이고, 회전량이 줄게 되면 공이 소위 말하는 이제 테니스 치시는 분들 얘기로는 이제 막 빨랫줄 공, 그 다음에 또 이 플랫하게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이제 발리 스트로크들을 내가 발리로 받으려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동작이 크면 안 되겠죠. 일단 간결해져야 돼요. 내가 발리를, 제가 저번에 이 강의 때 했는 발리에서 곡선 요렇게는 스윙이 조금 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하게 오는 공들에 대해서는 내가 발리 동작을 할 때 이게 스윙 자체를 이 면을 조금 더 빨리 만들면서 간결해져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 자 해야 될 거는 저번 강의 때 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컨택, 공을 컨택하는 위치에 내가 잡아 놓는 거예요, 라켓을.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 근데 이 높이냐, 내가 어느 높이냐에 따라서 공을 조금 미리 더 잡아 놓는 거예요. 이 백발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라인에다가 내가 공, 라켓 면을 조금 더 미리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빠른 공에 대해서, 이 빠른 공을 내가 누르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동작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힘을 내가 순간적으로 이 누르는 힘으로 이긴다기보다는 내가 이 공이 날아왔을 때, 이 앞에서 공이 날아왔을 때 내가 이 반발력으로 그대로 보내는 느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직선의 느낌으로 공이 왔는데 내가 이 사선의 느낌으로 힘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잘 안 눌리고 튕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오는 공의 이 길을 계산해서 이 위치를 그대로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발리 같은 경우면, 자 옆에 카메라를 한번 보시면 공이 내가 이 정도로 날아온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라인을 벌써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이 라인을 잡고 있어야지 내가 이 면적을 잡았을 때 공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겠죠. 근데 이걸 내가 누르려고 하거나 뭐 만약에 다시 올리려고 하거나 하면 이 면이 생각보다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면이 흔들려서 상대적으로 공이 튕겨서 날아가는 경우나 내가 이 면이 흔들려서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제가 요 낮은 이 공이 스트로크가 좋은 조금 속도가 있는 그런 공들을 내가 이제 컨택을 하고 내가 이 공을 쉽게 조금 보내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켓 면을 확실히 내가 조금 간결해지면서 라켓을 조금 더 앞에 만드셔야 돼요. 내가 이게 뒤로 가거나 내가 이 테이크백을 자꾸 위로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게 공을 누르려고 하거나 조금 더 밀어내려고 하다 보면 그 타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처음에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이 날아왔을 때 자 이 높이의 공을 내가 쉽게 말하면 앞에서 잡을 수 있는 느낌, 다시 여기서 공이 날아오면 이거를 앞에서 뭔가 잡을 수 있는 느낌을 기본적으로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라켓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힘도 중요해요. 내가 이 공이 스트로크가 좋은 공을 받으려면 내가 이 손목에 어느 정도의 고정 능력도 있어야 되고, 고정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이걸 받아내는 느낌을 가질 때는 고정 능력과 내가 이거를 가지는 이 반발력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라켓이 넘어가거나 라켓이 많이 들리게 되면 이
고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만약에 떨어지거나 라켓이 다른 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발리가 왔을 때 내가 이 간결함, 그 다음에 이 공 위치를 미리 내가 잡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렇게 강하게 오는 공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머리 이상 선에 올라가면 저런 저 정도의 공의 속도는 아웃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이제 초이스 하는 능력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이 머리선, 어깨선 밑으로 내가 만약에 공이 온다면 저 정도의 공 속도라도 내가 충분히 이걸 이 위치에 잡았을 때 생각보다 아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거의 터치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시범을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 빠른 공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제 전에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거기서는 이제 조금 공이 여유가 있는 공일 때 내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게 되면 이 지금 중급자, 상급자 이상 올라가시게 되면 이 발리를 할 때 중요한 게 상대편에 대한 공의 파악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이 발리를 할 수 있고 이 발리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리를 할 것이냐를 빨리 조금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공이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스윙을 끌고 나가서 이 힘의 전달 능력을 조금 더 주셔야 되고, 만약에 저 공이 조금 더 세고 힘이 실려 있는 공이다 그러면 내가 그 반발력을 조금 더 이용해서 내 힘을 많이 줄이고 상대편의 공의 힘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발리를 하는 것이 훨씬 게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앉아서 유명인사답게 협찬을 또 받았습니다. 스킵하시면 안 돼요.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네. 오늘은 넘어가시지 말고 충분히 이걸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협찬을 받게 된 곳이 주식회사 리노스 안에 있는 키플링이죠. 네. 고릴라 달린 가방. 그 가방에 이제 같은 회사인데 이스트백이라고 이번에 이 스포츠 가방을 몇 개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몽키 테니스랑 협약을 해서 이 한번 저희가 또 리뷰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가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이 가방인데, 이 가방은 이름은 무스코로, 이거는 음료수 홀더고 코로나도 있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인 텀블러, 개인 물병들을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이게 본행을 조금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거네요. 그래서 이게 안에 보시면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뭐가 들었겠죠? 콜라죠. 콜라가 들었습니다. 콜라가 이 안에 두 개나 들어갑니다. 원 플러스 원입니까? 네, 원 플러스 원입니다. 자, 요거는 오발런치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도시락 가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가방은 여름에 또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 과일이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도시락, 또 여자분들 시합 다니시는 분들 보면 도시락을 많이 싸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 오늘 메인이죠. 근데 지금 메인이긴 한데 또 이 준비되어 있는 메인이 많습니다. 자, 이 세 번째로는 보스턴 가방인데, 이 보스턴 가방은 제가 봤을 때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충분히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라켓도 이렇게 보시면 두 자루가 들어가고, 두 자루 정도도 넣을 수 있고, 자, 이게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안에 이 또 작은 보스턴 백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크기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신발 앙컬레, 여분의 옷 몇 가지, 그 다음에 수건, 테니스 치실 때 충분히 필요한 용품들, 이런 게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라켓을 굳이 안 들고 다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요 정도 사이즈의 보스턴 백을 하나 들고 다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또 코트 들어갈 때 라켓을 메고 들어가는 거와 또 요런 보스턴 백을 하나 메고 라켓은 손에 이렇게 들고 가시는, 조금 힙하죠. 힙하고 약간 간지나는 느낌이 있죠. 오늘의 메인, 오늘의 메인은 여러분들도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충분히 평소에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용량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게 수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이게 약간 저희가 봤을 때 약간 도라에몽 아시죠? 그렇죠. 도라에몽처럼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운동하실 때 필요한 것들, 그다음 선글라스, 그다음에 파스도 있으시고. 어디 다치면 파스 뿌려. 네네 파스 뿌려야죠. 그리고 뭐 휴대폰도 한 두 개 정도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뭐 핸드크림 여성분들. 그다음에 자 블루투스 이어폰 두 개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카메라 배터리 하나. 이건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건 몸에 해롭습니다. 네,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이런 건 다 빼시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다치시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가위, 데핑, 가위 두 개 들어갑니다. 데핑, 오케이. 데핑도 붙이실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네. 이건 뭐죠? 케이블 타이가 왜 있나요? 뭐 네트에 빵꾸 나면 붙여야죠. 네, 네트가 케이블 타이 다섯 개 붙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치실도 있네요. 밥 먹고 나면 또 네, 오케이. 닦아야죠. 그다음에 또 차키, 차키 있고요. 이거 마지막 이거 뭐죠? 이거 왜 들었죠? 이거는 뭐죠?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필요 없는 걸로 하시고 이만큼 수납 공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밑에 이 저희가 몽키 협찬을 저희가 받으면서 밑에 이 영상에 달린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이스트백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몽키 테니스 쿠폰을 따로 받으시면 프로모션? 네 프로모션이 들어갈 거예요. 할인 프로모션. 네네 저희가 영상이 업로드 되는 그날부터 2주 동안 할인을 많이 받으신 상태에서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부터 2주 동안 네 2주 동안 저희가 이렇게 했는 품목에 한해서 충분히 할인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네. 여기서 할인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네네. 많이 할인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원래 저가의 제품이 아니라 조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할인 받으시면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을 겟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혹시나 필요한 문의나 이런 게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연락해 주시면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 쿠폰은 여러분 꼭 대문자로만 쓰셔야 적용이 된다고 하시니까 소문자로 보다는 대문자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차고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